재배할 때 네. 작은 포도가 알알이 막 붙어 있어요. 오. 처음에는. 네네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포도의 가장 기본은 알 소금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네. 어렸을 때. 다시 말해서 이걸 이렇게 햇빛에 봤을 때 네.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햇빛이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엉성엉성해야 그래요. 됩니다. 그러면 안에까지 까맣게 익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위가 줄기 쪽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이 네.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포도 같은 경우는 결코 좋은 포도는 아닙니다. 아, 그 맛있는 네. 포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역삼각형의 여기가 어깨란 얘기죠?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세모진 모습 있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죠. 그러니까 어깨가 이게 좀 어깨가 이렇게 이런 포도가 네. 이게 좀 맛있는 네.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안쪽까지 까맣고 네. 이 붉은빛 나는 거 보셨죠? 네. 붉은빛 나는 거는 쉬어서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예.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또 맛있는 순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계속 문제만 내는 것 같아서 정답 맞추시면 포도를 예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맛있을까요? 1번, 2번, 3번. 포도의 줄기 부분, 중앙부 부분, 포도의 아랫부분. 아, 어떤 분들은 줄기 위에서 내려온 데 당도가 높다 그러고 어떤 분은 당분이 밑으로 처지니까 꼬리 부분이 달다 그러고 3번 아니에요. 3번? 아랫부분. 아랫부분? 저는 1번. 1번? 뭐든지 줄기에 연결된 부분은 저는 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번 가겠습니다. 네. 이게 포도는 이 줄기 부분에 영향이 내려오기 때문에 1번이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와 달라서 포도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이 당도가 거의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디가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왜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이렇게 위에 딱 따서 주잖아요. 네. 그러면 맛있다고 집에 왔는데 맛없을 때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럼 내가 아는 척 밑을 딱 따먹는 거예요. 네. 그럼 밑에가 달면 위에까지 당연히 달거든요. 1번이 제일 맛있어요. 네. 1번이 제일 맛있는 네, 거네요. 네. 네. 맞추신 분은 네. 김문호 선생님? 아, 이진아 선생님? 맛없는 근데 그건 맛없는 이따 맛없는 포도. 아, 제철이 아니라서. 이걸 주시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포도를 어떻게 활용해서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 포도 씨까지 먹어라. 이것도 씨까지 먹어라. 이것도 씨까지. 네. 사실 이 포도에는 아까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그랬잖아요. 심혈관계에 좋은 이 성분이 분석을 해보면 과육이나 껍질 부분보다 씨에 월등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삼켜서 먹어버리면 굉장히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이가 괜찮으신 분들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먹는데 활용을 못 하시겠으면 이것도 역시 말려놨다가 이것을 갈아서요. 피부에 쓰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포도씨 오일도 뽑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지방, 그다음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곱게 갈아가지고 예를 들면 요거트 같은 데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피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